어제 국가 미래의 3요소를 말씀하시면서 창조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요즘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창조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에게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의 향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는 대기업에는 주지 않는 100만원을 주죠. 그게 쿠폰으로 주죠. 그것은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죠.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 없죠. 쓰는 기간은 한 달이죠. 소비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아까 말한 그 100만원씩 주는 거는 융자 자금이 아닙니다. 무상 지원이에요. 방금 그 사람의 질문이 좀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00만원씩 추가해서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무상이에요. 무상.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100만원이 못 받아.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100만원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생활비로서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써도 되는데 백화점만 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소 그 지역에 재래식 시장이나 이런 가게나 소상인 그런 데 가서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쿠폰을 주는데 융자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나면은 얼마나 주죠? 3억을 주죠? 창업자금이에요. 창업자금을 3억을 주는데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야. 알겠죠? 성공하면은 갚고 성공 못하면 못 갚는 돈이에요. 뭐 담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쓰리무야, 쓰리무. 머리 좀 하나 돌아가면 그저 준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중소기업에 가서 5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그 3억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3억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인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 맞아. 에? 누가 그 돈 떼먹으려고 중소에 가서 5년만 있다가 그 돈 떼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밀어줘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양심이 있어. 한번 이걸 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그래야지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 100번 줘봐야 다 날려. 다 날려. 한 3억 정도 돼야 한번 일을 벌려보는 거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창업자금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까다로워. 알겠습니까? 보증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앞으로 창업자금도 체제를 바꿔서 담보, 보증 이런 거 없을 거야. 알겠죠? 그게 국가의 이익이 돼. 알겠습니까? 국가의 이익이 되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 설사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R&D 기업들의 연구자금이 점점 줄어. 에? 전체 매출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그린 돈을 젊은이들의 R&D 자금으로 주는 거야. 날리는 거지. 한번 개발해봐라. 내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창업자금으로 대기업 기업들의 R&D 자금을 쓴다 생각하고 창업자금으로 국가가 지원해줘서 창업을 많이 늘리겠다. 알겠죠? 국가가 일어나는 데는 이 모세혈관을 살려줘야 돼. 아니 모세혈관을 다 죽여놓고 뭐 위에서 맨날 장관회의하고 차관회의 천번 만번 해봐. 안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공장의 50%가 문을 닫았고 50%가 공장을 대부분이 내놨는데 안 팔려. 이게 뭡니까? 공장 망하는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 네. 월남, 티베트, 뭐 중국, 미얀마 공장의 근로자 월급이 우리 몇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 거기 1년 월급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공장에 가서 물건 만들어요?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업을 많이 모세혈관을 만들어야 돼.
알겠죠? 네. 이 모세혈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50살이면 모세혈관에 50%가 없어져. 60살이면 모세혈관에 60%가 없어져요. 70살이면 모세혈관에 70%가 없어져요. 80살이면 모세혈관에 80%가 없어져. 90살이면 모세혈관에 90%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모세혈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100살이면 죽는 거야. 모세혈관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대부분 100살을 못 넘기잖아. 이렇게 죽는데, 그건 우리가 여러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혈관이 죽지 않는 약을 개발해 내고 있어. 텔로미어가 닳지 않는 약을 개발해 내고 있어. 예, 그러니까 뭐잖아. 여러분은 수명이 200년 시대를 넘어서게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국민 배당금이 있어야 됩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살아가는 대책이 없잖아요. 대기업들, 젊은이들이 창업하고 국가 대기업들이 창업해서 돈 많이 번 그것에 우리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못 버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국민 전체를 어? 그렇게 장사꾼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가면서 그 돈이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순환하게끔. 좋아 안 좋아요?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